시작합니다. 미래전쟁 캠페인 다음 거 이어서 가야죠. 황혼의 힘을 얻게 된 케이로와 아모크세사는 또 다른 행성 루비 멜포러스 유물을 방글해내었다. 유물의 각가지 힘이 담겨진 속 케이로는 특수한 그 힘을 흡수하였다. 마침내 공허 힘과 칼라 힘마저 흡수한 그는 보다 더 강한 힘을 추구하며 유물 발굴에 열을 가했다. 정찰 대원들은 베시르 행성에서 쇠퇴 소수 지식을 발견했고 소문을 전해 내려오던 지식 구박관서는 찬란했던 프로스 문명을 각각 지식을 들어있는 매우 귀중한 시설이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 마을 수가 있다면 프로스의 문명을 부활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다. 케라는 즉시 그 보관 보좌관인 고위기사 울리스와 함께 탐색을 보냈지만 탐색에서 울리스는 곧 생각지도 못한 적과 마주치게 되는데 라는 내용이고요. 이 미련쟁 캠페인은 테란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프로스나 저그도 나오는 다양한 종족이 나오는 정말 퀄리티가 높은 재밌는 유즈맵이죠. 이번에는 케이라,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최후의 전쟁이 자유의 날개에서 제라툴이 본 미래, 혼종이 나오는 미래, 그 이후에 모든 게다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종족들이 살아나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케이라는 제라툴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 8편은 아까 했다가 아까 털렸습니다. 아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털렸는데 이해도가 낮아서 이해력이 낮아서 털렸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죠. 재밌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 캠페인의 지금 내용은 얘네가 프로스를 부활시키기 위해 왔는데 파괴와 강기의 강신도들이 나프람이 저그를 조종하는 힘으로 저그를 조종해서 우리를 몰아내라고 하는 우리는 쟤네를 몰아내고 프로토스의 고대 지식을 손에 넣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그는 미션 하나에서 초월체 핵만 맞아서 죽어버렸는데 프로토스는 좀 버티네요. 좋아요. 이장실 이용해 행성 곳곳에 서식한 저그들의 무리를 수십히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자, 물통 가져오겠습니다. 아, 벌써 8편이네. 고대 지식이 필요해. 고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격해 나가는 게임인데 이번 거는 지금까지의 생산 형식이랑 약간 다릅니다. 제가 이 주인공 캐릭터만을 조종하는 건데 들어가서 대회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 설명이 나오면서 그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라를 영상이 조금 길죠? 이렇게 세세한 설명 아주 좋습니다. 길게 만드는 것도 어려울 텐데 길게 뜨면서 이해도 올릴 수 있게끔 먼저 K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밀어내는 형식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AOS 게임이랑 비슷하죠? 미니언이 있고 밀어내면서 전전 형식, 저는 형식인데 저는 정글에 해당하는 몹을 먹을 수 있고 융합소가 있는데 물약과 내 장비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지는 거죠? 그 레벨에 따라 다르고 레벨이 올라가면은 회복이 됩니다. 체력도 회복되고 전투력도 세져요. 이거는 무기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전진 미니언들을 업그레이드해 준 형식이고요.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내가 데리고 싸우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병사들을 추가해 준 형식이고요. 여기서 제가 부활되는 곳입니다. 나는 병사를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건줄 알고 내 업글도 적용되는 줄 알고 막 업글 올리고 병사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냥하자. 아슬아슬하게 이깁니다. 안질것 같다, 야. 잠깐만, 잠깐만, 물약을 왜안 먹니? 아, Q구나.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아, 좋아요. 약 먹었고요. 먹어주면은 돈을 먹을 수가 있죠. 일단 초반 부분은 제 거를 좀 해주죠. 강화를 좀 해주고. 병사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데리고 다닌 줄 알고 열심히 저걸 했는데 업글 먼저 하고 병사도 없는 상태에서 레벨이 올라가 상의가 나오니까 불멸절 했다가 저글링한테나 싸먹기는 너무 암 걸리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님들 보다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가 지워버렸고요. 자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았으니까 대충 해라 좀 알긴 했으니까 잘 풀어 나가 보죠.
알아보는 마당이 할 말 아닌데. 좋아요. 이렇게 레벨업을 하게 되면 여기 장비라던가 스킬 배우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포션이 들어왔죠? 자, 일단 전투로 들어가고요. 스킬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고, 은신을 해서 뭐 있고, 보호막인데 보호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튼튼한 게 좋기 때문에. 내가 당장은 써먹을 게 없네요. 네, 당장 뭐라고 해야 되나, 플레이 방식 처치를 하면은 자원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OS 게임인데 혼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스토리가 있는 약 그런 형식이죠. 야, 형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들어냈다는 게. 돈 좀 줘봐. 돈이 강물로도 주워 먹을 수가 있고. 네, 여기서 먹고 왔나요? 먹었나 보네요. 없는 거 보니까. 필드에 나오는 바퀴, 질럿 이런 게 10원 주더라고요. 이거 잡는 거랑 그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 뭐 잡아주겠습니다. 청소를 싹 해두고. 레벨 너무 안 올라. 근데 이제 돈 있죠? 저런 식으로 가지면 됩니다. 바로 잡게 두고요. 질럿 두 개, 파수기 하나, 저기 이렇게 있는데. 아,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깨줘야 돼. 이게 체력 2500짜리로 부활하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이쪽에 있는데, 나 여기 있길래 여기서 먼저 나오는 줄 알고 갔다가 고통받았죠. 석상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제거해두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네. 레벨업 비발리 3이 돼줘야. 어, 그쵸. 내가 이렇게 업글도 해주고요. 이동속도 증가해주고요. 아, 좋구요. 400원부터 투구구나. 빨리 가자. 예, 빠르게 청소하고 반대쪽 구간으로 가겠습니다. 3레벨, 5레벨. 암흑색 필요 없을까? 강전사가 날 것 같은데? 이쪽에서 다음 강전 석상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걸 해두면 이렇게 좋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말이야. 좋아. 36에 전투력이, 공격력이 세진다거나 그러지 않네. 속도, 속도 증가, 좌우 방어력 증가, 보호막이 올라간다. 자, 알아서 맞겠죠. 포토도 있는데 뭐 지들이 알아서 맞겠죠. 그쵸? 일단 내가 이기는 거를 주려고 삼고 돈 먹고 청소 싹 하면서 막으면서 좀 한 번에 좀 키워나간 형식으로 해서 빠르게 올려내겠습니다. 당장 5레벨까지 올려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슬슬 추가를 해주죠. 슬슬 공업과 광전사 둘. 여기가 석상이네요. 아래쪽에 뭐 돈 같은 거 없는 것 같고. 좋아, 좋아. 먹고 하나 더. 싼 거 먼저, 싼 거 먼저. 150원. 기후 베이스가 돼야 좋으니까. 화수기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로? 어, 좋죠. 밀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별로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세진 않네 제가. 큐. 5레벨 되려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 20밖에 안 주는 게 사기야. 저렇게 센 걸 잡는데. 불멸자가 효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근접 애들이 많아서. 많아, 많아, 많아. 이제 많아. 난 속죄할 것이다. 충정을 바치리라. 영웅 킬. 이제 영웅이 나왔네요. 잡기 전에 일단 좀 청소를 해두고. 보호막 같은 거 올리기에는 아직 저기 수가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당장은 병사 수를 올리겠습니다. 레벨 상승.
올려주고 하나만 가자. 돈 남으니까. 못 부겠네? 뭔데 못 부겠냐? 전멸 같은 걸로 가는 건가? 내 소명을 다하여. 나프람이 더 강해졌다. 진짜 막아줘야 되네. 가자 나도. 나프람이 1대1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35회. 내가 공속이 더 빠르기 때문에 스킬도 있고. 못 이길 것 같네요. 스킬도 있게 쟤도? 케이라 4. 참 무식하게 쓸 줄 몰랐어. 어 그치 그치. 이겼는데 내 보호막이 너무 좋아서 이상한 거 쓰는데 스킬 자체는 제가 훨씬 좋네요. 어 그쵸? 어, 무한 보호막인데 거의. 빨리 죽이고 가자. 저거 하죠 지금. 야야 뭐야 뭐야 왜 어디가 어디가 야, 어디가 300 150 경험치 150. 아 좋네. 많이 주네요. 자 공업 해주는게 달라나. 방업이 낫게 실드업이 그럴게 너무 많아. 일단 잡고 잡고요. 5레벨 찍으려면 아직 좀 남았으니까. 5레벨은 그냥 빨리 찍어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5레벨은 빨리 찍고 650원이니까 저쪽에서 하나 열릴 것 같은데. 가죠. 어 많아. 이제 강해. 병사도 쎄. 어 더 강해 더 강해. 이제 우리랑이 더 강해. 막타 하나도 못 치는 것 봐. 귀신 같죠? 내가 돌아왔다. 좀 자주 돌아오시는 게 아닌가. 어 이거 나 이제 되는구나. 가자. 나프람 죽여. 나프람 레오파겠는데 이러다? 빨리 가야겠는데? 스킬 포인트 두 개. 아 나 이거 생겼구나. 좋아요. 스킬 쓰면서 좀 왔다가니 왔다리 갔다리 하죠. 아이언을 위하여. 썩 다시. 아, 레오파면 체력 다 회복되잖아. 더 강해졌어. 더 센 거 잡으면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야, 세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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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야, 마나가 너무 없어. 그치 150원가 받아먹고요. 밀자 그냥 내가 가서. 마주 아껴두고 나프람이 있으니까 원거리 위주로. 나 죽겠는데? 이거 죽으면 30초 뒤에 부활합니다. 근데 죽을 생각은 없고요. 좋아. 첫 번째 자선에게 영광. 5레벨 찍고 빨리 해서 장비를 사야지. 25% 장비를. 작업 무검. 둘 다 5레벨이네. 많이 모아야 되네. 물량이 좋아. 여기구나. 쟤는 뭐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 적어도. 저 석상 깨는 애들은. 아 좀 많다. 어디서 돌아왔어? 자주 돌아오신다. 그치 레벨업 하고요. 작업 무검 사줍니다. 어 좋구만. 아니 왜 이렇게 세냐 우리 병사들. 그래 그래 좌거 무검 가자. 아 나 마나 포션이라는 게 있었지 맞다. 일단 죽이고. 어 좋은데. 좋아요. 여기 병사까지 먹을 것도 없겠지. 그냥 올라가자. 어, 슬슬 석상 깰 것 같은데 석상은 안 나오네요.
자고 모금 다 해야겠다. 내게 내가 중요하다. 내가 강해야 돼. 업글 몇이야? 저거 11. 어 그럭저럭 괜찮네요. 5호 가고 할 수 있겠다. 아직까지 200원 좋구요. 저기서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 존재했군요. 빨리 가겠습니다. 45초 빨리 가야겠다. 이속 찍어서 다행이지. 이거 강대석상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 저런데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다 무시하고 갑니다. 쌍무시하고 쌍무시하고 터뜨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벌써 돌아왔어? 너무 자주 돌아오신다. 아 좋아. 물약값만 벌어가자. 아 물약 중요하네. 마운 물약이 딜을 잘 넣어주네. 자 얼마 회복됐죠? 150이요 빨리 회복해주고요. 경험치 몇이야? 이 정도면 문제 없겠다. 야 병사 세다. 화력 어 좋아 300원 업글 하나씩 해주고. 다음 업글은 뭐야? 7레벨 방어력과 보호막. 크게 뭐 중요해 보이진 않네요. 보호막이 좋아. 20원 야 좋다. 어 히드라 15원 키가 모두 싼 편이었네. 방금 뭐였죠? 나프람 아니었나요? 아 야 위험하다 오벨리스크 위험하다. 가자. 뭐야 정체불명의 인물을 구조해주세요. 어, 저런 것도 있군요. 빨리 가죠. 이거 깨면 되나? 하지마. 자 야 빠르다. 어떻게 깨? 그냥 더 센데 내 병사들이? 아 벌써 왔어? 빨리 오신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 예상이랑 달라. 어 나프람 죽여야겠다. 4레벨 됐네. 내가 뽑은 게 바로 안 나가나? 공격 부대 추가.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자. 6레벨이라 이 스킬. 다음 스킬은 전멸 일정 피해를 준다. 돌진으로 하겠습니다. 돌진 재밌을 것 같네요. 뭐랑 아 나 아 얘가 나프라며? 어 좋아 훨씬 빠르네. 어 비싼 거 잡아주고 또 죽는 거 아니냐? 그렇지 구하러 가자. 공격 업그레이드. 얘네 몇이 업글? 아 2업이야 이제? 야 좀 세다. 암흑기 사나. 좋아 잠깐만 어우 큰일 뻔했네. 뭐야 저거. 대세 오케이 나프람의 감옥 누군데?
어우. 야, 이런 것도 있어? 야, 되게 인도인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느낌이? 크리샤. 이러면 이제 스토리에 계속 출연하지 않을 것 같고, 이번 미션에 도움을 줄것 같은데. 나프라면 환자가 이끈 작은 부족이었죠. 아, 나프란 부하였어? 적대 중에 있다. 큰 위협이다. 바로 죽여버린대. 아, 저렇게 말하면 담패가 아니라 그러지. 아, 고대의 주문 같은 걸. 애들 좀 너무한다. 갇혀있던 애 구해놓고서 나는 이제 동족이라 구해줬어 이래놓고 죽여야겠다 그러면 그건 너무하지 않나? 에이, 살. 선택진 줘야지. 그냥 바로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어떡해. 에코뎀? 어, 힐러임? 힐러였음? 어, 힐러 좋구요. 자, 가자. 너무 느리다, 근데 너. 어디 가세요? 아, 얘, 약간 쓸모없는데? 다 날려버려! 날려버려! 뭐야, 뭐한 거야, 얘. 어, 뭐야! 돌아가자, 크리샤. 아, 크리샤, 뭐 스킬 없니? 공격 조금이라도 해봐. 손에 장풍이라도 좀 쏴봐. 치유의 장풍 이런 거 쏘면 되잖아. 내가 안 죽여도 얘가 죽을 것 같다, 알아서 혼자서. 최소 가자, 빨리 가자. 우리 다크아칸, 아, 다크 템플로 제가, 아,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도움을 안 되네, 그러면? 아, 내 예상이 약간 다르구나. 더 쓸만할 줄 알았지. 얘가 사람을 좀 가려서 치유를 해주네요? 뭐야.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 아, 저안 되나 봐. 모션 나올 때 죽여, 모션 나올 때 죽여. 그치, 모션 나올 때 죽여. 죽여. 아, 정신줄 좀잘 잡고 있어야겠어. 아니야, 이거 내가 부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돈 같은 거 주지 않을까? 50원, 그치. 오히려 주대. 막는다고 뭐 주지도 않는데. 그냥, 아, 잘하셨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지. 막으니까 돈 주네. 가자. 쟤왜 저기까지 갔냐?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너무 들어가신 거 아닌가? 업그레이드는 맞춰서 갑시다. 상대랑. 2업이네요. 저기서 경험치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설마? 에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고대의 각성. 변신을 한다. 앞으로 돌아가시겠는데, 이거? 으아, 예! 뭐야. 뭐, 나보고 죽은 거 아니야? 돈안 줘. 이제 밀기만 하면 될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못하게 먹을 것도 없고. 체력, 방어력 이런 거 됐고. 물약이나 사가자, 저런 거. 탈 돈으로. 실드.
어차피 삼삼은 이상은 없을 테니까 빠르게. 좋아 좋아. 하는 거 맞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은데? 어 제발! 아 D야? 아 D, D면 D라고 써놔야지. 아 써놨구나. 자 자 힐 받아주고요. 아 좋네요. 친구는 잘 둬야 돼. 쓸만하잖아? 제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벌써 물약이나 사자. 뭐 업글이야. 2업 했으면 됐어. 아 이건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돌아가자. 뒤에서 제거하자. 야, 너무 빨리 강해진다 저분. 강력한 전사로 변신시켜 일시적으로 아주 강력해집니다 라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T 강력한 전사로 변신하신 겁니까? 그다지 강력하신 것 같진 않은데 잠깐만요. 아 세지긴 했네. 30초 동안 아 제거하고 돈 받아가고요. 물량만 있으면 되니까 공업 올리자. 공업 올리고 암흑에서 필요 없어. 암흑에서 필요 없어. 아무 작용 쓸모없어 저거. 아 울타 나왔어. 아직 2업. 자 먹어주고 후방 화력을 올려도 되겠다. 아, 나도 있으니까 몸이. 저거 돈 좀 줬으면 좋겠어 이거. 50원 주네. 아 잘 주네. 아 잘주네 잘주네. 케이나 죽어도 돼 이제. 할만큼 했어. 죽어도 돼. 방어력 업글하고 몸을 그냥 세우지 말고 그냥 업글을 하자. 세우기는 그냥 세우는 건 좀 그렇다. 물약이 이게 낫겠죠? 물약 효율 같은 거 업은 없나? 그렇지. 아 너무 나댔다. 그렇지 그렇지. 야 잠깐만. 그렇지. 여기까지만. 너무 빼면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그래 지금부터. 그렇지 먹고 쏘고 이동 한거니? 자 아 실드업 해주고요. 무난하게 밀겠네요. 아 추가하면서 아 몸이 없어. 아, 추가해야 되나? 진로 좀 많이 뽑을 순 없나? 제한을 뒀어. 아 왜 이렇게 많아. 좋아 좋아. 이거 뭐야 이거 잡아주고요. 라프람의 신단 일단 깨줍니다. 여유 있을 때. 아 이거 물약 좀 사두자. 제거두자. 야 강하다. 나 그 장비 사야겠는데? 아, 필요 없을라나? 그치. 야 화력 좋아 화력 좋아. 거신 언제 나와? 이제 나왔구나.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주 오자마자 맞는 거죠. 가차 없죠. 변신해주고요. 쓰고. 야 뭐야. 아 치사하네 진짜 더럽게 치사하네.
그렇지. 죽이고. 아, 이게 붙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만 맞는구나. 다 맞는 게 아니라. 야, 좋... 아! 아, 물약을 약간 늦게 먹었어. 이제 돌아가자면 돌아가시고요. 아, 이 공포 가도 크게 뭐 세질 것 같진 않은데. 차라리 아무키스가 날라도 몸 될 거? 뽑는 게 제한이 있으니까 다 뽑으면 셀 것 같긴 한데. 물약이나 사자. 사고. 재밌는데 이제 할 게 없어. 다 해버렸어. 3포인트 필요하다. 강력한 피해를 줍니다. 화신을 소환합니다. 나 변신하고 화신 소환하는 거 해보고 싶은데 에너지볼은 사실 어떤 이펙트인지 대충 느낌이 오니까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거고. 화신을 쓰고 할 것까지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끝낼 것 같은데. 아, 궁금한데 화신 보고 싶은데. 아니, 너무 시간 끌면은 얘네가 더 세져서 그래서 못 낄까봐. 저기 저그라도 저기 가서 때려줘야 되나 가서? 어? 안 주네 돈? 아, 주는구나! 뭐야 얘는? 1500! 1500으로 어디서 비빌라 그래. 그렇지, 200원! 야, 200원? 그쵸? 그치! 물약이나 사자. 잠깐만. 뭔가 이상해. 어, 좋아, 좋아. 잘 되고 있어. 여기서 싸울 건 전혀 예상 못했지만, 잘 되고 있네요. 이거 깨면 얼마 줄까? 불락 깨면은. 불락 깨면은 1원도 안 주는군요. 아, 좀 좋은 거 알아갑니다. 아, 바퀴 극혐이야. 이거 없으면 병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없어 나오나? 쟤는 저기까지 숨어갔대? 이 어디 갔나요, 이 여자애는? 너니? 죽었어? 이거 물음표가 걔 아니었어? 신경증 복귀 파괴하세요. 연결체 보호하십시오. 연결체 보호는 방금 빠따로 된 것 같고. 겸치 너무 앉아서 못 올리겠다, 스킬은. 안 되겠다. 바로 옆에 때려줍니다. 아, 야, 빠른데? 아, 얘도 부활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얘는 레벨업 해도 별로 세지는 것도 없다. 좋아요. 300원. 그치! 잠깐만, 죽겠어. 어! 걔 어디 갔어? 걔 어디 갔어? 회복하는 어디 갔어? 빨리 와. 아, 저거 내가 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다. 이거 다 깨자. 걔 어디 갔어? 걔 히든 주는 애? 아, 일로 와야지. 이제 잡을 수 있지. 힐 좀 해줘. 어, 좋아요. 돌아 오니? 안 오죠? 자, 깨주고. 크, 잘 잡는다. 7레벨이니까. 아, 내 생각에는 그냥 깨겠다, 무난하게. 아, 나 감옥 세주고요. 돈이 남아 도네요. 많이 깼더니.
아, 300원 주는구나. 아, 안 주는 게 아니었구나. 아, 그리고 호자가 날 때리네. 지상도 때리네. 아, 세진 않은데. 레벨업 해야지 그러면은. 아, 잠깐만. 아, 좋아요. 자, 병사도 좀 뽑아주고. 다 뽑을 거 했잖아. 병사 뽑으면 되죠. 그치 그치. 300원. 두개 뽑고. 내건 나와도 상대건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다 지우 제거 된다? 여기서 요렇게. 가구만. 아, 저기도 있네 군락이. 아, 케이라의 레벨이 상승합니다. 하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좋다 싫다 10레벨을 써야 되네. 빨리 가자. 아, 저기서 하나에 다 몰빵해 나오네. 깨야겠다. 이거 깨면 안 나오는 거고.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정당해. 좋아 좋아. 아, 잠깐 잠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안 나오네. 여기까지 하면은 됐다. 아, 이렇게 다 모아도 이거밖에 안 되네. 나 그거보다 이게 아니라 10렙 찍어야 되는데. 나프람 잡아야 나프람 나프람 빨리 젠 시켜서 얘를 잡는 위주로 해도 못. 아, 이 10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버틸 수 있을까 이것들이? 건물 때리지 말자. 아, 너무 많이 때렸다. 될 줄 알았어. 약간 사냥하고 와야 되나? 나프람이 맞게 두고. 아, 화신 써보고 싶은데. 다 모았어. 명예가 이끄는데요. 나프람 언제 나와줄 거니? 아이언을 위하여.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 그냥 밀어버릴 것 같다. 안 되겠다 이거. 도도 그냥 밀겠다. 아, 너무 강하다. 아, 이거를 파괴를 안 하는구나. 나프람도 근데 재생이 안 돼. 아, 이거 글렀어, 글렀어. 잡고 잡으면서 레브 하는 거 너무 심하고 깨야겠다 그냥. 깰테 그냥 도와주지 않을래? 어, 왔어, 왔어, 왔어. 아, 글렀다. 많은 것 봐. 아, 내 스킬. 보르토프 물음표 뭔데 궁금하게. 됐다. 아, 네 개를 지켜야지 물음표가 풀리나? 내가 못 지켜서 그런가? 혹시? 명분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기선이 질 수가 없다. 나프람도 동료로 데려가지. 제라툴이었으면 데려가지 않았을까? 아닌가?
잘 모릅니다. 한 템포 느려 때린 다음에. 크리샤. 지금 죽이진 않겠다. 언젠간 죽일 거다. 베로니카 죽었다고 바로 프로토스 러브 스토리로. 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식 보관소의 봉인을 풀겠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토스의 고대 지식을 다시 손에 넣게 됩니다. 다시 손에 넣는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손에 넣는다고. 원래 프로토스긴 한데 얘네가 프로토스가 맞나? 의심도 못하는데.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좀 걸리겠지만 고대 프로토스 과학의 수준. 크리스찬 아는 게 없었구나. 아, 더워. 너무 옷 입고 있으니까. 아. 우주에서 가장 발달된 종족이었지. 테란과 저그, 그리고 혼종까지. 프로토스랑 저그가 개멸됐으면은 사실상 연방이 제일 센 거네, 테란이. 테란 연방이 있으니까. 오딘도 무슨 불사신 있고. 지금 우주는 평화로운데 뭔 상관입니까? 때가 되면 알려주겠네. 뭐가 터지나 보죠. 자, 다음. 맞아, 뭐야. 아,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 한 시간이나 했어 이거? 일단 나갑니다. 다음 미션으로 가죠. 어딨어?